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다가 한 분 더 모시고 최근의 이슈.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곧 공모주 청약을 할 건데 네. 요즘은 공모주 청약을 하는 유명한 기업들은 다 들여다보면 공모가 부풀렸네. 뭐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아마 카카오페이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강우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분은 토요일 날 만나서 섭외하셨죠. 토요일 날 만나서 카카오페이 얘기를 하다가 왜 토요일 날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데 뭔가 좀 만나서 카카오페이 얘기를 해야 하다가 이분께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섭외를 했어요. 문제는 저분이 오늘 태어나서 방송 처음 한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인 방송은 있으나 네. 저희 3프로TV가 그것이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카카오페이 이야기는 그 안 기자께서 풀어주시죠. 제가요? 네. 하여튼 뭐 요새 나오는 거마다 전부 다 이제 밸류에이션 제 이제 관심사가 가격이 적당하느냐, 공모가가 예. 적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제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우리의 이제 현미경 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의 밸류에이션 지금 처음보다 조금 낮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예,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심사 청구를 할 때는 우리가 공모 가격을 얼마에 상장하고자 한다라는 세부 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실수로 카카오페이는 그거를 담아서 제출을 했고요. 실수로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노출이 됐어요. 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노출된 수치에 비해서 약 공모 규모 기준으로는 한 3천억, 4천억 정도 낮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왜 낮아졌어요? 할인율을 조금 더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통상적으로 할인율이라는 개념은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라는 기업이 스스로를 100이라고 100 정도의 가치라고 평가를 했다면 70 내지 85 정도의 가치로 수혜측에 나서는 겁니다. 네. 발행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할인율 덕분에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비교하는데 예, 예. 완전 똑같지는 안 하고 예, 예. 우리는 처음 상장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예. 낮춰서 그거보다는 항상 조금 낮춰서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나는 한참 낮춰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제가 운동화 만드는 회사라고 칩시다. 네, 네. 딱 상장하려고 해요. 네. 그럼 나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친구들이 누구냐? 나이키지. 나이키 아디다스. 나이키 아디다스가 한 이익의 30배 정도 거래되더라. 네. 나도 그럼 나도 내 이익의 30배 정도 거래하자 그러면 30배에서 한 2, 30%만 빼고. 근데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좀 싸게 드린다는 차원에서 네. 거기서 한 20% 정도 세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 기업을 그렇게 두고 거기서 살짝 할인하는 게 네. 맞는 방식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이번에 그러면 경쟁 업체를 뭘로 선정했어요? 이번에 카카오페이는 네. 어디랑 비교했어요? 네, 경쟁 업체를 해외 기업 세 곳을 뽑았는데요. 네. 페이팔, 미국에 있는 페이팔과 스퀘어 네. 그리고 이건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브라질의 페그세그로라는 기업 이렇게 세 군데를 택했습니다. 페이팔, 스퀘어 페그세그로. 네. 그래서 아는 기업 있어요, 언니들? 페이팔. 네. 페이팔은 유명하잖아요. 예, 페이팔. 맞습니다. 페이팔은 거의 나이키인데. 네, 맞습니다. 예. 페이팔 너무 유명한 데 아닌가? 스퀘어도 비슷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예, 뭐, 맞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뭐 이런 것도 만들었던 회사였던 예. 것 같은데. 예. 브라질의 페그세그로도 여기도 뭐 핀테크 회사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는 대단히 입지전적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그세그로 발음도 어려운 그게 이제 브라질의
핀테크 업체, 네이버 같은 핀테크 업체가 예. 있고 거기에 예. 자회사인 예. 핀테크 업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우리로 맞습니다. 치면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예, 맞습니다. 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카카오페이의 경쟁 상대인 토스나 네. 네이버 페이 주식회사명 주식회사명으로는 네이버 파이낸셜인데 네. 두 회사랑 비교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겁니다. 근데 두 회사 모두 상장을 아직 안 했기 안 때문에 네, 네, 불가피하게 네. 해외에서 기업을 물색한 것으로 이해가 네, 됩니다. 네. 근데요. 그런데 산정 방식, 산정 예. 방식은 예. 요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산정 방식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EV 세일즈에다가 네. 성장률 조정이라는 조금은 낯선 방식을 가미했습니다. EV 세일즈부터 약간 예. 어려운데. 예. 카카오페이가 예. 이번에 시가총액 대충 보니까 한 예. 13조 원 정도? 네. 예, 네. 12조 8천억입니다. 아, 그 정도 예. 인정해 주시면 저희 공모주 팔겠습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익이 얼마나 나요? 이익이 사실 제가 수치를 실수할까 봐 써왔는데요. 네. 예. 전년도까지는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손실? 영업 손실. 예, 예. 아. 전년 지난해까지 작년까지 예. 손실이었다. 올해도 손실이게 아니에요? 올해 예, 올해는 다행히도 1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아, 예. 아. 가봐야 라크까지. 아, 그렇죠. 예. 모르지. 어쨌든 싸게 사면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적자인 예. 회사다. 적자인 네, 맞습니다. 회사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막, 뭐 적자인 회사면 이익 대비 네. 뭐 이게 안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보통은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PER이라는 네. 지표를 많이 쓰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적자인데 이익은 안 난다. 나름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EV-Sales라는 지표를 쓰거나 네. 아니면 미국에 상장을 했던 쿠팡처럼 PSR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는 지표를 많이 써요. Price Sales Ratio. Ratio.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 그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출 대비 주가가 예. 얼마냐. 예. 그래서 사실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그 EV Sales와 PSR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네. 이제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네. PSR의 P가 사실 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PSR이라는 지표는 주주의 가치만 반영할 뿐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PSR보다는 EV Sales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SR에서 P가 네. 주가지 않습니까? 아, Price. 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헤아릴 수 있는 건 주주 가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카카오페이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딱 하나 예습해 왔는데 예. 이게 이제 PSR하고 예.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그 프라이싱하는 방식으로 썼다는 EV 세일즈. 예, 맞습니다. 약간 거칠게 말하면 똑같은 거더군요. 어쨌든 매출 대비 배가 네. 주가냐 네. 그 얘긴데 EV 세일즈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순현금은 뺀 거더라고요. 회사가 갖고 있는 순현금 현금에서 부채 빼고 나면 그래도 남는 현금 있죠. 요거는 기업 가치에서 일단 빼주자. 왜냐하면 현금이 무지 많으면 그게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기도 하니까 매출과 네. 무관하게. 네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현금이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이렇게 노이즈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다 빼고 네. 만 계산하자는 게 EV 세일즈고 네.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매출만 갖고 와서 덤벼보자 하는 게 이제 PSR인데 예. 그게 그거더라고요 결국 큰 차이는 없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EV 세일즈라는 걸 했는데 예. 그냥 EV 세일즈를 한 게 아니고 예. 뭘 좀 더했다 예. 뭘 더했나요?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성장률 조정 EV 세일즈 지표를 활용했다라고 네.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 조정이라는 게 한마디로 최근 3년 동안의 카카오페이의 매출 성장률을 반영해서 가중치를 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야, 조금 또 오려운 거 많이 예. 나온다. 좀 뭔가 어려우면 그. 야로가 있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예.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얼마 되느냐 예, 그런 걸 보는 건데 예. 그 매출액의 기준은 예. 지금 매출액으로 생각 안 하고 예. 앞으로 성장할 걸 생각해서 예. 그만큼 우리가 이만큼 판매가 될 테니 예. 그걸 감안한 주가를 예.
가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납적인 추론인 거죠. 최근 네. 3년 동안에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으니 네. 앞으로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깔린 셈입니다. 아,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예, 예. 페이팔과 스퀘어와 페그색으로 이게 예. 카카오페이의 경쟁사이자 피어 그룹이다. 네. 비슷한 사업한다. 예. 경쟁사는 아니네요. 피어 예. 그룹인데 여기 이 회사들은 매출의 몇 배 정도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입니까? 보통 그게 이제 PSR로 네, 네. PSR이든 EV 세일즈든 네. 나의 피어 그룹이 예를 들면 매출의 5배가 시가총액이야. 그럼 내가 매출이 100억 원이면 내 시가총액도 500억. 네. 5배 곱할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이제 경쟁 기업 피어 그룹인 페이팔, 스퀘어, 페그색으로는 보통 몇 배 정도의 그 시가총액 가지고 있습니까? 매출에? 페이팔 같은 경우는 13배고요. 예. 스퀘어는 5배 정도라고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대충 예. 평균하면 뭐 한 그럼 한 10배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9.8 정도 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예. 카카오페이의 예. 적정 가치도 저 예. 카카오페이 매출의 10배 정도겠네요. 예,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예. 카카오페이가 강조하는 부분은 예.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카카오페이의 매출 성장률 올 1분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3년의 석 달 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83.4%나 됩니다. 거의 매년 매출이 더블이 됐네요. 더블. 예. 그래서 그런 매출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몸값을 추산하는 게 맞다라고 카카오페이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럼 피어 그룹은 예. 피어 그룹은 매출 성장률이 최근에 몇 퍼센트쯤이었는데요? 페이팔은 같은 기간 동안에 16%였고요. 네. 스퀘어는 83%. 네. 우와, 그 정도 되죠. 예, 그리고 브라질 페그색으로는 24% 정도 됐었습니다. 대충 낮은데 피어 그룹들의 친구들은 매출 성장률이 우리보다는 높지 않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대략 한 그러면 한 2, 30% 정도 예. 피어 그룹은 나올 것 같은데 예. 카카오페이는 한 80%니까 80%니까 경쟁사보다 한 3배 정도 성장률이 높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 달라. 예.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할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혹시 그럼 이 카카오페이의 경쟁사는 네. 보통 매출의 10배 정도가 시가총액인데 예. 카카오페이는 경쟁사보다 3배 정도 매출 성장이 빠르니 예. 우리는 매출의 30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건 아니죠? 그거 같은데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잡다단해가지고 방송으로 짧은 네. 시간에 말씀드리긴 네. 어렵긴 합니다. 아, 그러나 네. 이제 제가 예. 예를 들어드린 게 거칠긴 해도 그래요? 예, 예. 아, 매출의 30배를 예, 성장성을 감안해서 30배 이상을 인정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크래프톤보다 좀 카카오페이는 참 좋은 회사인데 겸손하지는 못하네. 알겠어요. 뭐 그거야 시장이 뭐 판단하는 예. 거지만 그렇죠. 아, 그런 그렇죠. 방식이군요. 그렇죠. 아 그래.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브라질의 페그세그로란 회사는 예. 얼마 전에 증권신고서낸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카카오뱅크의 예. 비교 그룹에도 이 브라질의 페그세그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우리 친구들 우리가 비교할 나이키는 예. 페그세그로다. 그 카카오페이도 얘네를 같이 비교하고 카카오 뱅크도 같이 비교하고 예. 한 거죠. 근데 웃긴 게 페그색으로 둘 다 우리는 핀테크니까 우리는 핀테크고 플랫폼이니까 네. 하는데 한쪽은 우리는 여기서 40배 막 이렇게 해서 EV 세일즈라는 걸 적용 그 기준을 갖다 대고 예. 또 카카오 뱅크는 PSR이라고 하는 아니 PBR이라고 PBR. 하는 그러니까 자산 대비 얼마나 하느냐 예. 이렇게 서로 하나를 두고 서로 잣대가 다른 거예요. 예. 무슨 야구 선수를 영입하는데 한쪽에서는 예. 제가 발이 빠르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다. 한쪽에선 그렇게 하는 거고 한쪽에서 야 저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되겠느냐. 현재 타율이 중요하지. 현재 얼마나 동치가 큰지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예. 야. 하여튼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만 이런 것 같지도 않고 예. 저희가 공모주 청약할 때 언제 증권 신고서 열어본 적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냥
당연히 공모하면 더블의 상한까지 네. 그 다음날 상을 또 치냐 안 치느냐의 문제지 네. 라고 네.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 좀 도대체 근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들여다보니까 참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만 그런 건 있더군요. 균등 배분한다고 하던데 이게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실 작년 말에 금융감독이 금융당국이 공모주 일반 청약의 균등 배정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네. 올 초부터 네. 관련된 제도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1월 28일 날 상장했던 마스크 기업인 시엔투스 네. 성진이 최초로 일반 청약에서 균등 배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나눠 준다. 100만 예, 원을 넣었던 예. 1억 원을 넣었던 예. 다만 이제 일반 청약 물량이 100이면 네. 50은 비례, 네. 나머지 50은 균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 거죠. 주로 그렇게 했다. 예, 그동안은. 그게 거의 관례처럼 자리를 네. 잡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은 선착순, 반은 네. 돈 많은 순.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 예. 그냥 다 선착순 똑같이 골고루 나눠갔는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 무조건 대부분 한 주씩은 갖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좀 왜 믿기지 않으시나 돈 많은 분들 알겠어요.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예, 방식이네. 청약을 할지 뭐 안 할지 판단하셔도 되고 뭐 그거야 다양하게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어떻게 됐는지 그냥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 네. 논란거리는 좀 있는 것 같고 판단은 시장에서 하시는 거고 그렇겠네요. 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 청약할 거다. 어쨌든 따상. 알겠습니다. 그래도 카카오페이 그 청약과 관련한 서류 쭉 양이 많던데 네. 쭉 읽어보시고 예.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매일경제 강우석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